이스라엘의 문장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에 말씀하신 것과 또 끝에 말씀한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고 이 맨 끝에 하신 말씀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49장 1절에 처음 말한 것처럼 섬들아 모든 만민들아 다 들으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전능자임을 나타내시면서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이방 백성들아 또는 사단의 계계와 토해낸 그 바다에 잠겨서 있는 자들아 들으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마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49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보내셔서 그 태로부터 잉태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죠. 유다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말.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그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그 유다 족속 그 요셉의 정혼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서 유다 족속 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여 그는 근본이고 영원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의 복중에서부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로 오셨고 이사야서 49장에 하는 말은 만민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할 때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카로운 칼같이 그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날카로운 칼이 무엇이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말하는데 그분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검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서 자르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무엇을 분리시키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의와 불의를 나누셨어요. 그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검에 대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 안에 의와 불의를 선과 악을 갈라내시는 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다 판단하셔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검으로 만드셨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게 그 어두움은 완전히 드러나지고 악이 드러나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뜻을 다 쪼갭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옳은지 그른지 불의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를 다 쪼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도 쪼개고 밝아보신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의 의가 되고 공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그 십자가가 그 의가 되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공의가 되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예수님을 숨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만 알아줘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말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래서 그 돌이 버린 돌같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돌이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는 기초돌로 세워지고 모퉁이돌이 세워지게 되어진다. 이 말은 시작이요 마지막이 된다.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마지막이 되어진다. 그래서 십자가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역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와 같이 여호와의 손이 예수님을 숨기셨어요.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화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시편 127편을 가보면 이 화살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3절에 하시는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 바로 이 화살은 바로 자식을 말하면서 이 자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고 영적인 자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 열매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상급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살로 만져주셨어요. 길 갈고 닦은 화살. 완전히 잘 갈고 닦아져서 만들어진 화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화살통에다 감추셨다. 주님의 품 안에 감추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의 몸 안에 감추셨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드디어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고 닦았다는 것은 계획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계획되어진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그 품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는 우리에게 태어났어요. 잉태되어진 그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칼의 위엄이요. 또한 그 활의 위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감추었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아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서는 엄밀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듯이 바로 죽음의 권세자 앞에 두려워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바로 축복의 약속을 가진 그 이름이 되어집니다. 자,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끔 하나님 허락하셨냐? 그것은 바로 죄인은 바로 반드시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의 3장에 가면 다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고 저주 가운데 가두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가둔 것은 바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형상을 입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또한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무엇으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정하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정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4장 22절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맏아들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맏아들 장자이구나. 그렇다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한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백성, 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 겁니다. 아,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이 하였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그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허리에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어진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바로 그가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가 생명의 근원이시며 이 땅의 권세인 사망 권세가 생명 앞에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음을 나타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가 바로 생명의 권세임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구원, 바로 생명은 한 분 여호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나의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그가 열심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열심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유다 백성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을 이사야가 생각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내가 돌이켜 회개하라고 열심히 외쳤으니 이 모든 것이 무익했다라고 그가 말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시야 왕의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게도 말하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것을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한 것도 주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진 자라면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키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서 내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판단할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죄를 짓고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죄를 졌을 때 이 이사야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며 분을 내어 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참으로 애통하고 분이 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판단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판단과 모든 보응은 다 여호와께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만약에 비방하고 판단을 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인데 만약에 율법을 판단하면 그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인 것이다. 이 세상에 이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장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그분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요나가 니누에를 갔을 때 그 니누에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인지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두었고 왜 율법 앞에 두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알게 하게 하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범죄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느냐?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방인의 구원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을 잠깐 동안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한 동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이 구원의 날에 그들을 이루실 것을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으니까 그 시온, 그 예루살렘, 그 유다 족속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절대 잊지 않았다 이 말을 합니다. 잊지 않으심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 그 보응조차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에 대한 보응도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고 죄 아래 놓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이 모든 보응을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진멸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보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것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당할 때에 순적하게 당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절대로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자가 있다 해서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여호와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나에게 행한 자도 여호와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놓이게 하였지만 그러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반드시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모여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고 누가 영화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4절 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하니까 부활해야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니까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 태에 숨겨놓았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어서 보게 하신 구원의 계시요 바로 단 한 분 우리 주 여호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화로우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도 영화롭게 되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어진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빛으로 삼는다. 근데 여기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만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도다 라는 시므온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땅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지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육적인 유다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방의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이 땅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자 마귀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땅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두움에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망의 땅에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자,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이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 했고 이
빛이 유다에 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비춰졌는데 그것만 이룬 게 아니라 성령님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 또한 이방의 빛으로 보내셔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즐거워 기뻐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시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것 같이 그 모든 일을 그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 몸에 짊어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받으신 이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과 죽임, 그것은 곧 나로 하여금 그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되게 하고 그의 언약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되셨다는 거예요? 백성의 언약이 되셨어요. 십자가가 백성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바로 이때가 주님의 약속하신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무엇이 됐기 때문에? 백성의 언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백성의 언약이 되어진 것을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다. 예수님이 새 언약,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의 중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 율법이 언약이었어요. 첫 언약. 그 율법이 언약이 되어져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매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피,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이 되어주셨고 새 언약이 중보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영원한 중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거룩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잡혀있는 자에게, 흑암에 있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9절 말씀에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이 있겠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는 길에, 거칠은 길에도, 헐벗은 산에도 다 있어서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그래서 그들이 추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로 말미암아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고 구원에 이르는 대로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나 볕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에서 오리라. 이 말씀은 여기 저기 동서남 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에게로 모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그 구원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 구원을 맛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시온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할거니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버리셨어요? 유다를 잠깐 버리셨죠? 그런데 근본은 누구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어디에서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구원의 길이 되게 하고 대로가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잠깐 동안 버리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슬피 울면서 우리를 버리셨나 할 때 주님이 49장 15절 16절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는 손에 못이 박혀서 그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이 늘 있어. 우리의 죄를 그 손바닥에서 죄사함을 한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졌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는 주님이 그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벽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보좌에 단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늘 그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서 모여드는 것을 예수님이 그 몸에 마치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신부가 이렇게 단장을 한 것처럼 단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신부가 단장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모여들어서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되어져서 아이고 좁다 좀 넓혀라 내가 거주해야 되니까 좀 땅 좀 넓혀라 이렇게 말하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모여진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야 된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라고. 이방인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인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래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가리켜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집회하고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이 말은 진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모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무리가 열방이 모여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21절 말씀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누가 이 일을 이루셨냐. 유다가 잠시 동안 유리하는 동안에 잠시 동안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자녀로 낳으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낳으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품에 이끌어 들이셔서 22절 말씀에 주여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키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그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누구를 구원해요? 유다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문나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들고 그 능력으로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고 민족들을 향해서 그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고 백성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복음을 유다 백성에게도 전하게 되어져서 왕들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 안에서 왕이 되어진 자의 권세자가 되어진 거야. 복음의 권세자가 되어진 자들이 이제 유다의 양부가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을 낳는 아비가 되어지고 유모가 되어지고 젖을 먹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스라엘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풍습, 절기, 그들이 알았던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인 줄을 알고 바라는 자들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24절로부터 25절 말씀,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다 빼앗아 온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서부터 다 빼앗아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빼앗아 오는 일에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죠. 주의 백성들을 빼앗아 오고 주의 백성들을 정말 주님의 나라로 세우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누구도 나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성령을 힘입고 그들을 빼앗아 와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빼앗아 와야 돼요. 빼앗아 와서 천국을 확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억압했던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여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텐데 나는 어디에 속할 자이냐, 영혼들을 구원에 이끌게 하는 자의 증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할 때 그 심판에 속하고 세상의 술에 취해 있다가 그 세상 술에 취해서 자기 피에 취하는 심판에 처하는 자가 될 것이냐. 오늘 이사야서 49장은 유대 백성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바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에 예정되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택함을 받은 자녀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아가서 반드시 그의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